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아시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주의 지성소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다. 우리의 예배를 주의 지성소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다섯 편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설교로 들어갑니다. 교회 예수様이 대시다친이 갔다다 5つの 설교 の中で 3番目の 설교に 入り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으로 어떤 것이 복된 신앙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교회는 그 타네 막기의 그 다티오도시테 예수様이 도노요나 신고가 사이와이나 신고나노카 예수様이 갔다떠오라레마스. 어떤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인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다. 도노요나 신고가 스쿠이 우케라레루 신고나노카 예수様이 갔다떠오라레마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고노 고토바 고노 다토바나시 도노호도 다이지나노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르코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오나지오나 다요가 루카노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고리쿠라이 도테모 다이지나 메시지나인데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 예사마 오시셨대마스. 씨를 뿌릴 때 뿌려지는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타네오 마쿠도 키니 마카레루 아노 하타케니 쓰이테 카타토라레마스. 그런데 이 밭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앗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카시노 마카레르 하다케니요때 마카레타 타네노 결과가 소리지르 지가우 또. 그런데 뿌려진 씨앗이 뿌려진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타네가 마카레르 소노도코르가 와타시타치노 코코루 데아리 아노 신코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 그래서 마태사치가 미어 무스부고도 되기를까 되기나이까. 또 우리가 구원 받고 구원 못 받는 것. 맞다. 스쿠이 우케라레를까 우케라레나이까.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에 달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려는 것도 마태사치의 고꾸로 신권이 가깝게 이르 뜨이고도 예수様이 오시셨대로 밖에 됐어. 그래서 잠언 2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죠. 신경 23쇼에도 오나지나가라데 가이트할 고토바가 아리마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사치의 고꾸로의 조타니요때 마태사치의 스카테야 진세의 신세가 가왔대 그릇도. 또 잠언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다. 신경 4쇼님 고노니가 있다리마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지카라노 가길이 미하테 아나타노 코코로 미마모레. 다른 거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카르모도 중요한 모노 와르노니 코코로 미마모레 또 오셨다 이유가 난데시오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노치르 이즈미와 코노 코코로카라 왁키 데르카라란데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못 맺고 하는 거. 데스카 미요 무스보고도가 데키르카 데키나이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와타시가 이키르카 시누카와. 이건 모두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거. 진짜 와타시로 코코로니 가까테이르 뜨이고토란데. 우리 신앙에 달렸다는 것이. 왜 와타시로 신권이 가까테이르 뜨이고토란데스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죠. 오크는 크리스천과 레아요 사석에 미고토바 키이테이마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치카 예사마와 오시셨대이마스. 좋은 마음. 요이 고코로 좋은 신앙 요이 신고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요. 요이치 노미니 미요 무스부 고토가 되기를 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데 민나상 시로 미나니요때 가타라세테이타키다이타이스나 평생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와타시타치와 이쇼 요이 치니 나루 고토 시로 미나니요때 시쿠쿠시마스. 그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까? 요이치 노미가 100배, 60배, 30배의 미를 맺을고도가 되기를 가르난데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예사마와 요츠노 하다케니 쓰이테 카타테 오라레마스. 먼저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맞죠. 요이치니 쓰이테 100배, 60배, 30배의 미를 맺을 요이치니 쓰이테 ですね. 나머지 세 가지의 이 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この 나머지の 3つの その 畑地 について 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번째 として 예수様は 道端について 語っておられます.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種が道端にまかれる.
길가 같은 마음, 길가 같은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道端のような心道端のような心のことを意味します 길가 같은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道端のようなその心に種がまかれるとどうなりますか? 여러분 사실 길가는 밭도 아니잖아요. 道端っていうのは本当畑ではないんですよね 길가는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미치바테와 히토비토가 훈데 그 아르쿠 요나 도코로지 아니마세요. 그 당시엔 마차들도 다녔고 도지 바샤모 도탔도 모이마스. 양떼들도 다녔던 곳이. 시츠지노 무레모 도테 이루 그런 미치나ですね. 늘 밟고 다니는 그런 땅. 이츠모 그 훈데 아르쿠 요나 그런 미치나ですね. 그래서 딱딱하죠. 그래서 저 미치도는 막 가타인데스. 그런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기 가타이 도코로니 타네가 막카레타라 도나리마스카? 오늘 이 시대는 아스팔트까지 깔려 있습니다. 이마노 지다이와 아스팔트가 히카레테 아리마스.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타이도 그러니 타네가 막카레타라 도나리마스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사마와 가타토라레마스.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아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린대. 막카레타 타네가 우에라리는 것도 나쿠테 도리가 돈데기 때 다비테치마 우바테치마우토 가이타리마스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 것도데 미치바타니 막가레타 타네와 미에 무스부 것도가 되기나이 또 오시아이마시다. 길가 같은 마음. 미치바타는 요나 고코로 딱딱한 마음이죠. 가타이 고코로란데스네. 성경에서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이쇼 후카노 쇼겐고 미루토 가타쿠나나 고코로란데스. 출애굽기에 보면 시츠에치프토기오 미루토 모세가 애굽의 바울 왕을 찾아가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である 바로의 곳으로니 やっていき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타미다치요 이집트から 쓰레트 이끄노가 카미노 미고코로다 또 이기ます. 그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소로도키니 바로의 心は どういう状態だと 書いて ありました. 강박해져 있었대요. 가타쿠나나 心だと 書いて あります.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닫힌 딱딱한 마음. 카미사마노 마에데 완전히 도자사레타 心だったんです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메구르 낙관이 이르노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아이노 낙관이 이르노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미국구르 낙관이 이르노니 딱딱해져 있는 마음 가타쿠나니 나테르 고코로 그것을 예수님은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코노 고코로 예사마와 미치바타노 요나 고코로다 또 오시셨대로 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있었죠. 맞다. 에제겔서에 보면 또 카미스바카라 세우무께테 가타나 미치와 아이모 이스라엘의 타미다치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소노 카리라노 고코로노 조타요 세이쇼 난토 가이타 아르네시오까? 강팍했다 그랬어요. 가타쿠나나 고코로다 또 가이타 아르네시오. 그래서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네, 카미사마니 스카와사레타 요긴시다치와 카미사마노 고토바 카타테모 미고토바오 웃기리오토 시마생데시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세이쇼니 가이타르 도우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코로나 가타쿠나나 고코로 모테이루 히토비토노 진센시데 예사마 오시자이마시다. 딱딱한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심겨지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날아와서 먹어버린다. 즈마리 우리 가타이 치니 막카레타 타네와 우에라르 고토 나쿠 도리가 돈데기떼 우바떼 시마우토. 늘 이 사람들의 삶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도적질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즈마리 코로나 가타쿠나나 고코로 히토비토와 이츠모 악레니요떼 우바와레르 진센이 나룬데스. 말씀을 들어도 악한 것들이 귀를 막고 미고토와 키이테모 아시키 모노가 그 미미와 후사이데 시마온데스. 눈을 막아버리고 메에 후사이데 시마온데스. 미혹해서 마음에 악한 것을 심어주고 마도와시테 코코로니 무시로 와루이 모노 우이스케테 이키마스. 결국 모든 것들을 도적질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세인의 스베테르 모노 우바와레테이쿠 진세인이 나는데스. 이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를 도적질 당하고 도제 무스바르베키 스노 미요 우바와레테이쿠 와케데스네.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구원을 도적질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제 우키리베키 스쿠이모 우바와레테이쿠 진세인이 나루 와케데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열매 맺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자, 고의 고코로 못들 히토와 도노요 도시타라 미가 무스바레 스쿠이 우케르 요이치니 카와르 고토가 되기는 데시오까? 에스겔 3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시오니와 고노요니 가이타리마스. 자, 강팍하고 굳은 마음은 성령으로만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시오니 이마시오. 세노 가타쿠나나 이시노 고코로와 세이레니요테 노미 니쿠노요나 야와라카이 고코로니 가에라레르. 강팍함은 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 무엇으로 부드러워진다고요? 자, 그럼 가타쿠나나 이시노요나 고코로와 나니니요테 니쿠노요나 고코로니 나는데스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만. 카미사마노 기요이 미타마데아르 그 세이레니요테 가에라레르 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그래서皆さん私たちは一生聖霊に満たされた信仰を持って 우리 마음이 길가밭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私たちの心が道端のような心にならない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네 번째는 岩地について語っています. 여러분, 돌밭이 뭐예요? 皆さん 岩地って何ですか? 밭인데 크고 작은 돌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畑なんですけれども 大きい小さい石ころが食い込んでいるところなんですね. 그런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このような岩地に 種が 막아れたら どうなりますか?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가 내려간대. 예수님께서 오시자느니와 이쪽 태가 막아내도 내가 지면이 내 오르시되기만. 근데 내려갈 때마다 걸려 있는 그 돌들에 항상 부딪힌다는 거죠. 시카시 내 오르시되기니 その 이시고로니 내가 부딪혔지만은ですね.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 그 결과 내가 후각은 내가 하루고도가 되기나くなる. 그래서 결국은 햇볕에 말라 죽느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야가테와 희자신이요때 가래때 시인되시마오또. 여러분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그 이와치는 요나 고코로 모츠 히토노 토노 진세와 그라시와 토난데시오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으면 기뻐 받는데. 고이시다치와 미고토보와 키타 도키니와 도테모 요로코분다소데. 그래, 다 주님의 은혜야. 소요. 감사는 메그미난다네.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지. 소 미고토와 토르니 히키나쿠치야.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데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제 요렇게 웃게 되는 데스けれども, 생활中 苦しい 곤란 시련이 아우.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뭔가 つらい 것도니 아우.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 것이고 그냥 무너진다는 거. 솔직히 신고 뭐 나니모까 뭐 나게시테테 뭐 つまずいてしまう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나 곤란한 것도가 되기를 단비니.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신고는 내가 하때 나이까라. 이겨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요 갔대 이끄 것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락그당 자세스 사세라랬다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크게 흠하고 쓰부야했다리. 그 남들 비판하면서 남탓하면서 삐딱하게 사는 거. 시돈이 생이시다리. 소시테 막 후퇴크사레떼 이끼는데스네. 그 이런 돌밭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와치는 요나 히토비토노 생활과 고다도 예수가 오셨다는데요. 그럼 이런 돌밭과 같은 이런 밭이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좋은 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요? 자, 이와 치는 요나 코코로가 미오 무스비 스쿠 유케루 요나 요이치니 가와루 다메니와 도시타라인데스카? 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밭에 있는 돌을 다 빼내야죠. 이와 치는 나카나 저 이시고로 아르 코노 치가 요이치 나루 다메니와 소노 이시고로 돌이 노조쿠 호호시카 아리마센. 믿음 없음의 돌들 빼내야 되고요. 후신코노 이시고로 돌이 노조쿠 고토 데스. 교만한 마음의 돌들 빼내야 돼요. 고만노 이시고로 돌이 노적 것도 됐어. 내 잣대로 판단하는 이런 돌들 빼내야 돼요. 지분은 모노자시대의 사바크 소노요나 이시고로 돌이 노적 것도 됐어. 내 습관대로 늘 그냥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죄의 돌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히토니 시타가테 이츠모 쿠리카시 똑같이 쓰미 요카사세르 소노요나 오모이요 돌이 노적 것도 난 됐어. 이런 돌들을 빼내고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고르요나 이시고로 돌이 노적이 때 소시대 간전히 다가야시대 이끄 것도 난 됐어. 내가 씨앗을 뿌리 그 씨앗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돌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오 어로시대 입고도 쓰는 소리 사마타게로 이시고로와 제모 돌이 노조이 때 이가나케레바 나라이 때 것도 그렇게 돌 빼는 게 힘들죠. 근데 뭐 이시고로 돌이 노조 그것도 간단한 것도 되지 않았네. 크고 작은 수많은 돌들을 늘 빼야 되는 거예요. 오키 지이사에서 이시고로 마이너치 돌이 노조가라케레바 이케나이데스카라.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카시 미오 무스부다메니와 돌이 노조 그시카 아리마센. 그렇게 수고하면서 돌을 빼는 그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그러시나가라 손 이시고로 돌이 노조 때 이끄 것도 세이쇼와 난또 가이타리마스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요 이시고로 돌이 노조 그것도와 그이에라타메는 것도다 또 가있다리마스.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런 돌들 빼내야 되는 거. 그이에라타메 나가라 소노 나카니 아루 소노 마루 이시고로 도리노조 때 이끄 것도 난데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을 회개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시조가 그이에라타메는 신고를 못해. 우리 평생 이런 돌밭 같은 마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시조가 고코로가 이와치는 요나 고코로니 나나라이 것도 시노미나니요때 시크크시마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 사이고니 3방매 です.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바라로 낙가가르 또 예사마 오셨대마스. 이런 가시떨기에 이런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바라로 낙가노요나 고코로니 타네가 막아레타라 도나리마스카? 뿌리가 내려간대요.
뿌리를 내린대요. 아, 맞아요. 그 타네가 내려오르시 때 있기마스네. 그리고 땅 위로 싹도 튼답니다. 그래서 지면이 매모 다스 것도 다 쓴다. 그런데 좀 자라려 그러면은 이 가시떨기의 기운으로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시가지 세조 시옷도 도코로니 그 이바라가 노비 때 좀 타네 세조 후사것도 연대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 미어 무스부고 도가 됐기나 그날을. 성경에도 보면 이런 가시떨기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카니아 그 이바라는 요나 신고 모스시도가 도조시마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은 초대 오데아르 사울로가 마사니 소우다탄데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사실과 가리와 신고와 욕같탄데스네. 그래서 왕으로 세웠죠. 네즈카라 오토시테 타타라레타 와케데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사실과 카미사마노 저는 오시의 도리니 이키테 이키테 마시다. 근데 말씀을 보면 점점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시카시 세이쇼미도 돈돈도 지분노 야리카타 오 못테 이키테 이키마스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다이치 15쇼니와 코코마데 카와테 시마이마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카미사마 이스라엘 탑이다니 아멜락을 아나타가다 테니 와타스도 이마시다. 그때 너희는 아멜락 모든 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와타스카라 아멜락으로 스베테오 네다야 신신하사이트 이마스네.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정말 이겼어요. 아말렉도 타타카오 시마시다. 혼돈이 쇼리오 오사메마시다.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 센손이 갔대 믿다라 아말렉의 그 수많은 보물들 아말렉이 아르 소노 오쿠노 타카라가 아르 와케데스. 수많은 그 말들 가지고 오쿠노 우마가 아르 와케데스. 소들 우시가 아리마스. 양들 히치지가 아리마스. 아말렉의 여자들 아말렉의 소노 기레이나 조세타치가 이마스. 사울왕이 너무 탐내는 거예요. 사울로가 소련이 다시 욕구가 되뜨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불순종을 하죠. 근데 카미사마는 우소스키나가라 후지준시타 와케데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카미사마카라 미고토바가 타에라타 사무엘이가 소노 사울로 도쿠로니 야테키마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사울로니 고노니온데스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시온이 읽으시오. 세노 기키 시타가우 것도와 이키니에니 마사리 미미요 가타무케르 것도와 오히츠지노 시보니 마사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세노 아나타가 슈노 것도와오 시리조케타노데 슈모 아나타오 오이카라 시리조케타.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을 이렇게 듣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카미사마노 고토바가 스타에테루 사무엘이카르 고토바 키타노니 코코로가 가와라나인데스. 이 가시떨기의 마음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바라노 마마난데스네 코코로가. 그럴 때 사울 왕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로와 도나리마스. 사무엘이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사무엘이가 했던 도리니 오이카라 카미사마카라 지리조케라레테시마이마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칩니다. 그때 지사치도유 가타치테 진세요 오와테시마이마스. 그리고 그의 가문은 파멸에 이르고요. 그때 사울의 이에와 하메츠사레테시마이마스. 또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작을 보면 또 이스카리오테 유다모 고노나 이바라는 요나 고코로 신고 못테르 히토데시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유다와 대신 아까대 자이세요 맡아사레테 있다 모노란데스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시카시 아르히코 마리아 또유 조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도코로니 야테키테 옥합을 깨뜨립니다. 색고노 고인하였다 색고노 쓰보 와른데스네. 그리고 평생을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고가라 이쇼 아침에 갖다서는 고유를 예수님의 아신이 쏟고 왔게 됐어. 그리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남이 되고 나가시나가라 지금 나가이 가면을 깨대 예수님의 아시오 안고 누구이 돋대 있단 데스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로운 이런 상황에서 뒤에서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유다였었어. 코리오나 매금이 아우레르 마멘데 소노 마리아니 유비오 사시대 있다 모노가 유다였단 데스네. 이유는 그 향유가 아깝다. 소치다 이유와 소노 고유가 못다이나이 이유 이유 대신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아깝다.
없다고 하는 이 사만이 소소이다서는 고의가 못다이나이 ということでした. 그래서 손가락질했습니다. その理由で 指差したんですね. 예수님의 제자이다 보니까 아깝다고 말 못 했어요. でもイエス様弟子だから口にはもったいないとは言ってないんです. 이렇게 말합니다. でも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ね. 보안이 300 데나리오는 되는 것 같은데. おら、それは 300 데나리 ぐらいのお金じゃないか.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그게 더 좋았을 건데. それを売って貧しい人に施したらよかったのに. 그 향유를 아까워해서. そういう行為をもったいないという心があったんですね.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예수様が 知らないわけがありません.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요 미루토 12초대와 예수様は 유다지다시테 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ね.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一緒に言いましょう. 세노 彼は 盗人であって 金入れを預かっていたが その中に収められたものをいつも盗んでいたからである. 예수님이 유다를 도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様が 유다のことを盗人と言いましたよ. 헌금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빼서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즉 현금의 袋の中にあるものを盗んで自分のために使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주머니에서 빼서 자기를 위해서 썼을까요? 나제 예수님의 弟子なのに 현금의 袋の中にある その 현금을 自分のために 盗んだんでしょうか? 이유는 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와 오카네니 타이스루 욕구가 아타카라なんです.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시떨기의 마음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본문에 그 이바라는 요나 것과 나뉘어 의미するんですか? 왜 사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나제 히토노 코코로니 이바라는 요나 모노가 아룬데스카? 그것은 첫 번째가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그렇다. 쓰려다 이치오메가 요요노 코코로 츠카이가 아루카라다 또 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돈 욕심 때문에 그렇다. 소시데 지기니와 코노 오카네노 마 토미노 마도와시가 아루 또 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적인 쾌락 때문에 사람이 이런 마음을 변한다는. 소시데 닉테키나 카이락가 아루카라 이바르노 요나 코코로니 나룬데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람도 돈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소노 사울오모 物質に関する欲があったからなんです. 가룟 유다도 돈 욕심 때문이라고. 이스카리오티 유다도 오카네노 욕구があったからなんで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このような 이바르노 요나 この 心 욕구を持って 예수様 쓰이てた 時に 彼の 人生は どうなりましたか? 결국 그 돈 욕심이 자기를 묶는 올무가 됐어요. しかし 결국 その 욕구가 自分の 罠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 돈 욕심을 마귀는 이용했고 악마가 쓰는 옷가는 가서 욕구 악마가 소리요 리오시탄데스.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소시테 기격구 유다와 예수様 우리 도바스 요니마데 사살했단데. 그리고 유다는 회개함 없이 자살했어요. 소시테 유다와 그야 타메노 것도 뭐 낙구 자살을 시테 시마이마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코마데 나테 시마타 리유와 난데시오카.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어요. 예수様と 일쇼니 쓰이테 그라시테 있단데스요. 세상 욕심 때문에. 요노 욕구가 아타카라란데스. 또 하나님 것을 속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잖아요. 맞다. 하나님께 사사게르 베키 부치시오 담아시테이타 아나니아도 삽비라모 소난데스.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신이나 히토데와 나인데스.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지테르 히토데시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이라고. 지분도 모찌모로 있죠. 우리 있죠. 웃단데스네. 근데 하나님을 속여요. 시카시 하나님은 결국 담아시탄데스. 아간 왜 하나님 것을 숨깁니까? 악강과 낮에 하나님의 모노 누슨단데시오카. 왜 예수님의 제자였던 디도가 세상으로 나갔을까요? 낮에 시노 데시다르 테토스가 코노 요니 이때 시맞단데시오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이쇼와 아카시시테이마스. 세상의 물질 욕심 때문이라. 저는 요가 스키데 요노 욕구니 시타가떼 있다. 그 마음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시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소이츠다치의 코코로 상태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바라의 낙가는 요나 코코로 신고다단데스.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을 막아버린다. 하지만 고르요나 이바라의 코코로와 신고를 때 이끼어도 쓰려서 신고 코코로 후사이드 시마우트이고도란데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는 이제 성장이 되지 않으니 쓰는데스. 여러분, 이런 가시떨기 같은 이런 땅이 열매 맺고 구원받는 좋은 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르요나 이바르요나 코코로 나르 시도가 미오 무스비 스쿠 유키르 다메니와 도스레바인데쇼. 물론 회개하면서 못지는 그야 타메 가시떨기를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유 이바라오 느끼 도르시가 나인데스네. 이거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리 누적구 시카 호우가 아리마센.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라 시행이와 고르요니 가이트 아리마스.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지지온이 노점이 오까즈 텐이 노점이 오께.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둘면요 반드시 돈돈돈돈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상 지지온이 노점이 오이때이르 히토와 제타니 오카네 카네 카네 또 유식가 아리마센.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요니 노점이 오이때이르 히토비토노 나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고 돈돈돈돈 합니다. 아르테도 못때이르 히토 손에 또 못도 못도 호시크때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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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키분데스. 세상에 소망을 준 사람들 가운데서 시카시 요니 노점이 오이때이르 히토노 나카데 없는 사람들은 소레오도 못때나이 히토와 돈돈돈 하면서 살아.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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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언데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주고 살면 돈돈돈 돈돈돈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요니 노점 오이때이르 히토와 못때이르 모노 데모 나이 모노 데모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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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네 바까리난데. 이래도 돈이고 저래도 돈이고 아데모 가네 코데모 가네 가네난데.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요니 이끼르 목적이 이유노가 오카네 가세그 것돈이 나트에는데스. 근데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카시 시에니 가이테르 요니 텐니 노점이 오이테르 히토와 도난데시오. 물론 돈 중요합니다. 모치노 오카네와 시오난데스. 하지만 그 돈보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시카시 시모노 오카네요니모 텐데 우키르베키 저는 에이엔의 묵구이요 모토 주요니 오모테르네스네. 구원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스쿠이 오키르부터 모토 다이지지 오모테르네스네. 천국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천국과 소노이트노 이키르 목적이 또 나테이르네스.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요. 미고토 바와 토라에테 난토카 이키오토 스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오 요로코바 스다미니 난토카 시오토 이키루. 그런 사람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죠. 고이토노 신코가 세조니 무카테 이쿠 하즈란데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사마 카타타오라레마스. 그 사람이 영육 간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히토가 레 니쿠 토 토모니 미오 무스부 히토 데 아루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들 이 사마 신지테 스쿠이오 시타테이르 와타시다치데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시카시 소 시다가라모 코노 요노나카데 크라시테 이카나케나나이 와타시다치난데스네. 구원과 돈 이 우선순위를 착각하면서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카라 스쿠이 또 오카네 유센 중이요 마치가테르 히토비토가 오오쿠 이런데스. 구원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스쿠이와 도야라 도쿠 이르요다. 직접적인 돈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 시카시 히치오나 오카네와 메노마나니 아루. 하지만 여러분 돈은 있어도 몇십 년이지만 시카시 오카네와 아테모 모테 이라리로 직경과 난주넹데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카시 스쿠이와 에이엥이 모테르 모노난데스.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에이엥의 모노와 우시라테 시마우토 시타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에이엥이 모스고토와 데키나인데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타시와 이지방이 유센스베 기본으로 왔나니까 확실히 시대 신고 생활을 시대 기다이 모노난데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예사마가 대시다진이 딱히 갖다다 그 3방면의 메시지를 미루도 씨가 뿌려질 때 씨가 떨어진 그 밭에 의해서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네가 막가레르 시카시는 막가레르 소노 하다케니요때 소노이토노 스베테가 가와테 그르노다. 길받치면은 회개하고요 미치바테 대하리오나 고코로 다르나라 그야타메르고토 난데스. 성령을 사모하고 세례요 시타우고토 데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세례요 미타시요 모토메르고토 데스. 돌바시고 가시받치면 회개하면서 뽑아버려야 되고 소시테 이와치는 요나 고코로 이바르는 요나 낙하다트 요나 그야타메 나가라 소리요 느끼 돋대 아닌데 이카나케레바 난데스.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다고 나가시 느끼 도루 소로 그로 남이다가 도모나와나끼레바 나나나인데스. 농부들은 가을에 맺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봄에 반드시 밭을 갈아엎죠. 노후와 아끼는 실각구 유명이나가라 하루니 하다께요 아놓고 다가야쓴데스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끼노 이웃다가나 시가쿠 미나가라 안데스. 지금 고되고 힘들지만 이마와 그르시크 즈라크 때모 딱딱한 땅을 갈아엎으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카타쿠라테르 토치요 다가야시나가라 요이치 카이테 이쿤데스네.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리죠. 소레카라 타네오 소노도쿠로니 마쿠와케데스. 그래야만 가을의 열매가 맺히니까요. 소시테코소 아끼니 미오 무스부고토가 되기를까라 안데스. 여러분
아래에 있는 새끼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卵の中にある鳥の赤ちゃんも同じなんです。 알 속에서 열심히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칩니다. 鳥の赤ちゃんが卵の中で外に手をともがくんですね。 어미새는 밖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죠. 鳥のお母さんが外でその卵を温めてあげます。 하지만 그 어떤 어미도 그 알을 깨주는 어미새는 없습니다. しかし鳥のお母さんは絶対にその卵を外から破ってあげたりはしません。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새끼 새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卵の殻を破って出てくるその務めはその鳥の赤ちゃん自身なんです。딱딱한껍질을깨고깨고깨고밖으로나왔을때硬い殻を破って破って卵の外に出てきた時に자기의어미새를만나는것이고요自分のお母さん鳥に会うわけです。자기가날아갈하늘을볼수있는것입니다。自分が将来飛んでいく空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여러분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私たちも同じなんです。장차구원받고천국가기위한우리들의모습이将来を祝福して天国に行く私たちの姿というのは그저길가같은마음으로살아가는것이아니라こういう私たちが道端のような心のままに生きてはいけません。돌밭과가시떡이같은마음으로살아가는것이아니라이와지야이바라는낙가는ような心で生きてはいけません。신앙으로인생의밭을좋은밭으로갈아엎으면서살아야될줄믿습니다신고못때지분의고구하게요요일치에또타야시대에가나게레바나라나인데스오늘예수님이말씀하신이좋은땅과같은우리마음과이런신앙을가지고저예수님오셨다요일치고요나고구로못때예수님이약속하셨던30배60배100배열매를맺으면서살아갈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예수님이약속하셨다산지바이로그지바이샥그바이로미어무슨데이그것도신음이나니어때시크그시마좋은땅과같은마음과신앙을요이치노요나고고로도신고주님다시오시는그날까지끝까지간직하셨어슈가고라레르소노히마다사이고마다타모치지즈께반드시구원받는저와여러분될수있기를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축원합니다절대히스쿠요닷세시루와타치비사이나리고또시노미나니오때시켜그시마스